네, 이데일리 TV입니다. BH, 대유플러스, 조이스테이, 삼성증권, 포스코, 대원화성, NX, 인텔리안테크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리메드, BH, 세종공업, 이수페타시스, 조일알미늄, BH, 그리고 DR텍, 제노포커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전기, 덕산테코피아,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코스모화학, 한국큐빅, 조일알미늄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은 삼성전기, 일진다이아, SK바이오팜, 동원시스템즈, GS건설, LG이노텍, 조이스티, 그리고 레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9월의 첫날 관심주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의 계열사죠. 삼성증권입니다. 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삼성증권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황에 있는, 업종에 있는 그 증권사보다 타 증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1조 원 클럽이 눈앞에 있다라고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7,566억,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했고요. 세전이익은 7,643억으로 이것도 11%, 특히나 반기 순이익이 5,535억 원으로 9% 이상 성장을 했는데 2분기 때만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은 3,490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561억로 두 개 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1% 이상 좋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내외 수탁 수수료가 한 14% 이상 증가하면서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죠. 금융상품 수익도 좋기 때문에 전 상품이 모두 판매가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1억 원 이상 예탁을 맡기는, 돈을 맡기는 고객도 얼마 전까지 2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거기다가 리테일 고객 예탁 자산이 2분기 7조 원이 증가하면서 무려 306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해외 주식 예탁 잔고 같은 경우에도 15조 원을 돌파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같은 곳 중에서도 성장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3%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좋죠.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7월에는 업계 최초로 금융자산 1,00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파트너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밀리 오피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년 안에 10조 원도 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지금 가지고 지난 1월 달부터 조금 9만 원 이상에서 좀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증권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작년에 이제 2만 원대 3월 23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따블은 났습니다만 조용하죠. 계속 추세는 살아있고 종목을 매수를 어떻게 하냐? 네, 종목이 가격이 중요하죠.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8,000원대 그리고 65,000원까지는 지금 이제 현재 신고가이기 때문에 6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 돌파하면 50% 비중 축소하고 중장기 괜찮습니다. 42,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또 흐름이 좋았잖아요. 예. 조기 테이퍼링 관련해서 또 조기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고 삼성증권만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매수가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은 보합권의 흐름 계속 유지는 되고 있네요. 49,450원인데 매수를 한다면 48,000원으로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65,000원까지 좀 크게 올려서 잡아주셨네요. 삼성증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도 삼성 자회사인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가. 예. 얼마 전에 발표한 리포터를 보니까 3분기 매출이 이제 가이던스죠. 예상 매출이 한 2조 한 5,700억,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4,16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실적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적층 기판 세라믹이죠. MLCC 분야에서 반도체 기판의 매출과 영업이 실적 좋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에는 MLCC 중에서도 IT용 초소형 고용량 제품이 있습니다. 요 부분 수요가 아직 견조하고 있고 3분기에는 가동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믹스 효과로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1,200원대 밑에인데
보수익이 유지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금년 1월 26일 날 22만 원 고점을 찍고 한 지금 7개월, 8개월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요.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한 1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는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6일 22만 원까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를 넘어가면 50% 이상 비중 줄이시고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MLCC 호황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삼성전기 오늘 약보합권 0.2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8만 4천 원대 흐름인데 매수가는 17만 5천 원 조금 더 눌림목 나왔을 때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회사가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잘 아시죠? 네. 이 회사가 왜 그러냐? 경쟁사가 어떤 이슈가 되면서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반사 이익을 받는 수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북미 고객사들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이제 그 경쟁 업체에서 센시 스프트라고 해갖고 수율, 수율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량률이 나오는 걸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타 경쟁사들이 너무 이제 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불량률이 많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베트남 쪽에서도 베트남 공장 쪽에서도 일부러 LG 이노텍 말고 경쟁사들의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서 지금 가공 중단이 돼서 생산이 지금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부품 출하량이 이로 인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출하량을 보이고 있고 반사 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쪽에 있는 고객사들이 물량 확대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3,171억 원 정도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나왔던 것보다도 한 14%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의 이 수율 이슈가 지속되는 한 이게 불량을 금방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한 반기 정도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관계. 거기다가 베트남 공장이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면 반사 이익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도 7월 19일 날 24만 5천 원 차트상으로도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 8월 23일 날 19만 3천 원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매수는 한 오늘 또 플러스 1천 원인데 한 1만 6천 원 깎아준 20만 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에 도달하면은 중장기로도 괜찮습니다. 갖고 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한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깜짝 실적을 내고 있기도 하고 또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으면서 29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25만 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가는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보합권이네요. 21만 6천 원대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거 볼까요? 네, 관심주는 여러분 요즘 이제 대형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경영권이 많이 이제 바뀌거나 또는 징역가 끝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관심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노래방 기계 유명한 회사 있죠? 어딜까요? TJ금융. 네, 그렇죠. 네. TJ 미디어인데 네. 오늘 TJ 미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91년 4월 달에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정용 거기다가 업소용 노래방 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처분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구조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금년 2월 달 대표이사가 선임을 하면서 1대 주주였던 윤 회장이 지분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2대 주주였던 윤나라 씨에게 대표에게 이제 자녀죠. 증여를 하면서 윤나라 대표가 27.9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1년도 금년 2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증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원래 가양동에 있던 본사를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재무제표상으로 2017년도에 한 400억 정도로 돼 있는 본사 건물을 현재 좀 따져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1,100억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각이 되면 한 최소한 600억 이상은 현금을 갖게 되는 거죠. 차익 금액만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 꾸준히 시작되고 있는 유튜브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갖고 있던 노래방 반주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현재 이제 국내에서 시장 비율을 보면은 TJ미디어가 62% 이상 마켓셰어를 갖고 있고 금영이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2대 주주보다 2대 2위보다는 1등인 TJ미디어가 한 2배 정도 가까이 마켓셰어를 많이 갖고 있죠. 금영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 19년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노래방 기기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음원 데이터하고 아시겠지만은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해서 TJ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반주기를 인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급등했다 약간 눌러주고 있는데 예. 가격은 매수 가격은 한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지난 6월 11일 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세 경영 얘기가 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가격대까지 7,300원대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목표 가격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월이었나요? 우리가 백신 접종이 조금 증가를 계속하고 확대가 되면서 이제 노래방 갈 수 있나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상한가를 가기도 했던 그런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 이후로는 주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또 반등력이 나오기는 하네요. 오늘장에서 5%대 강세 흐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긍정적으로 계속 보신다 예. 이런 종목인 거네요. 그렇죠. 당장은 크게 오르진 못하더라도 예, 예. 뭐 크게 오를 수도 있죠. 예,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7,300원까지 또 잡아주셨고요. 매수를 한다면 5,000원 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손절 라인은 4,000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